9.6만 명의 영어 채널 라이프 잉글리시 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유튜브를 이 영어 채널로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한 5년 전이었어요. 미국에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 그때 거의 저희는 반년 동안 격리 상태로 살았거든요. 밖에 못 나가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유튜브 해볼까 하고 영상 편집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혼자 영상만 보면서 하다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자연의 소리, 피아노 음악, 네. 무슨 일본어, 또 중국어, 네. 뭐 그때는 영어도 했었어요. 몸매 관리 관심해서 다이어트 영상도 만들고 퀴즈 채널도 만들고 생활 꿀팁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건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영상을 잘 만드는 것보다 우리 결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 영어 채널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영어 공부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구독자도 생기고 댓글을 보면 너무 보람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 줄수 있다. 자신감도 생기고 그 대신 또 수익까지 생기니까 매일매일 오 이만큼 벌었네.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아, 제가 영어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미드 쇼츠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이 쇼츠로 뭐 구독자나 만들고 쇼츠로 미드 폼을 볼수 있게끔 홍보용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좀더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고 아마 다른 유튜브 영어 채널 하신 분은 똑같은 느낌일 네. 거예요. 똑같은 채널 뒤에 나는 그 뒤에 서 있어요. 언제 맞아. 앞으로 갈지 그냥 행운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게 노출을 맞아. 기다려요. 언제 내거 한번 노출될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항상 그렇게 기다리곤 해요.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건 아니다. 뭔가 남들과 똑같이 가지 말고 약간 방향을 좀 바꿔서 나만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그때 13년은 AI가 대세일 거다. 그래서 제가 AI를 연구해보고 제가 이 제임스 캐릭터를 이런 걸 해외에서도 만드는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비슷한 캐릭터 만드는 인도네시아 유튜버분이랑 댓글로 연락하면서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배워낸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할 네. 거예요. 이 캐릭터가 어찌 보면 다른 채널과의 차별 포인트라고 그렇죠. 그래서 봐야 되나요? 저는 저랑 같이 유튜브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자기만의 캐릭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 캐릭터를 모델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 채널은 보면서 내가 누구 채널을 보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네, 지금 한국에는. 맞아. 그런 분위기거든요. 아, 네. 제임스라는 캐릭터가 이 채널의 아주 큰 공신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썸네일 네. 채널 아트 다 제임스라고 넣었어요. 아, 그러네요. 일주일에 영상을 몇개 정도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하루에 3개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적게 만들 때 최소 1개는 꼭 올리고, 그리고 이제 미드 폼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하나는 기본으로 만들고, 시간이 좀 있으면 2개씩 만들고. 그 자녀를 케어하면서 영상을 꾸준히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요즘은 쇼츠가 대세잖아요. 쇼츠를 핸드폰으로 만드는 방법을 꼭 배우시기 바라요. 왜냐면 쇼츠는 10초, 30초 짜리니까 그 핸드폰을 만들면 금방 한 30분 만에 하나 만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스쿨버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차로 끌고 가서 애들을 이제 학교에서 주차장에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 예전에는 그냥 뭐 드라마나 보고 시간을 때웠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제가 30분에 하나씩 만들고 학교 주차장에서 제가 쇼츠를 2개 만들어서 집에 와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영상들을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거의 캡컷 하나로 다 만들어요. 일반 다른 영어 채널을 보면 그냥 글자만 나오는 게 많아요. 좀 남들과 좀 다르게 한 눈에 뭔가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이미지도 많이 찾아서 넣고 캐릭터 좀 모델, AI 모델을 제가 썼는데 우리 채널에 지금 담당 강사가 되었고 지금 팬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어 채널뿐만 아니라 저는 쇼핑 채널 같은 데도 틱톡 쇼핑에 이제 물건을 AI 캐릭터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완전 사람처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컨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게 힘들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짧은 시간에 1300개 만들었는데 이 많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계신지. 저도 제가 영어 채널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어 컨텐츠는 소재거리가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 10가지 이미 오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몇 개월 지나서 아, 그걸 또 한번 사용해볼까? 그럴 때는 그때 만들었던 재료를 갖고 와서 다만 배경이랑 뭐 이미지랑 뭐 목소리 톤 다 바꿔버리면 또 새로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영어는 우리가 3년, 5년, 10년이 가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변형을 하면 또 새 컨텐츠라는 거죠.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네요. 시간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든 걸 네. 네, 캣컷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재활용할 때는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글자 색상을 바꾸고 혹은 글자를 위아래로 좀 바꾸고 그다음 목소리를 다른 사람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 뒷배경 바꾸고 제목 바꾸면 네. 또 새로운 컨텐츠가 됩니다. 새로운 걸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 고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니까 네. 가능한 거예요. 좀 쉽게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다른 네. 쇼츠를 많이 만들어봤는데 네. 항상 뭘 만들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아, 이번엔 또 뭐 만들까? 이게 항상 막혀요. 근데 얘는 제가 할 게 없으면 좀 뜯어고치면 또 하나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 만들 30분. 네.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어 쇼츠로는 수입, 조회수가 막 많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40몇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 2만, 3만, 뭐 5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참고했다던 그 해외 채널, 그 쇼츠로 막 갑자기 뜨기 시작한 네. 구독자 54만 그 채널 보면 그 채널은 그 영상 하나가 1350만까지 올라갔더라고. 다른 트렌드 쇼츠를 많이 보거든요. 네. 영어로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 했는데 영어도 그 정도 1000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그만큼 트렌드 채널만큼 갈 수 있는 있구나. 쇼츠가 그만큼 지금 대세인 거예요. 올해는 쇼츠의 광고가 굉장히 잘 붙고 좀 비싼 광고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쇼츠로 미드폰보다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쇼츠 수익이. 네, 그래서 미드폰 저는 하나 만드는데 좀 시간 좀 더 걸리는 편이에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많이 만들기 바래요. 첫 시작하시는 분은 네. 언어 채널로 하실 거면 이제 쇼츠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 쇼츠로 시작하고 쇼츠로 우리 채널을 키우면서 쇼츠로 구독자가 잘 생겨요. 쇼츠는 뭐 미드폰 보지도 않고 바로 클릭하고 오이 좋네 하고 구독하거든요. 쇼츠로 미드폰을 연결시켜서 미드폰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네. 둘 다 하셔야 된다. 쇼츠로 시작하시고 네. 이제 점차 미드폰도 같이 해야 된다. 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버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쇼츠로 키운 채널이기 때문에 롱폼의 조회수는 조금 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미드폼은 광고 수익이 쇼츠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미드폼도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쇼츠는 갑자기 떡상할 때가 있어요. 48만 나온 쇼츠로 68불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쇼츠 제가 만드는 시간이 30분 안 걸렸어요. 근데 이 쇼츠 하나로 20분 만에 제가 68불을 벌었으니까 괜찮죠. 지금은 네. 한 달에 1000불 네. 정도? 그거 외에 교육적으로도 좀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강의, 처음엔 강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방주 캠퍼스에서 유튜브 교육 강사 모집하시길래 저도 한번 용기를 내고 한번 도전해봤어요. 이번에 진행하는 강의 그러면 뭐 어떤 네. 내용인가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잠깐 한 달 있다가 이제 가거든요. 제가 어떻게 제 채널을 운영해왔는지 저만의 비법을 다 공개해드릴 거예요. 네. 꼭 영어 아니라도 뭐 다른 언어 이렇게 채널을 하고 싶으시면 들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 교육은 제가 구독자 10만 이상이 되면 해볼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해외 좀 원어민 강사분들을 모시고 제가 한국에 계시는 오래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볼까 그런 계획도 지금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10만인데 곧 시작하시겠네요. 좀 열심히 해야죠. 네. 또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 엄청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막 따라하실 거잖아요. 저 어쩌면 저한테도 좀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채널을 만들면서
벤치마킹 했던 채널이 한 40만 채널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제 거를 벤치마킹 하더라고요. 어. 그런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 대신 저는 이 자리에 멈추면 저는 이제 뒤떨어질 수 있잖아요. 꾸준히 계속 새로운 AI들 더 연구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 채널을 키워가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저는 제 채널에 지금 구독자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매일 댓글도 네. 달아주시고 이거 안 보고 자면 허전해서 봐야 된다고 그 댓글을 다세요.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한가족 같은 데는 그런 기분이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 꾸준히 해나가고 이 외에 저는 지금 요즘 쇼츠에 이어서 쇼핑을 많이 미루잖아요. 쇼핑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AI 캐릭터 이런 것도 이용해서 새로 쇼핑 채널도 더 키워보고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틱톡 쇼핑이랑 뭐 아마존 쇼핑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는 좀 더 할 거고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초보 유튜버들 막 초반에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분들 지금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제가 정말 한 5년 동안 채널 한 몇 개는 버렸는데 그동안 헛고생한 그런 기억들을 이제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정말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상점 물건을 파는 것도 시장조사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 단계가 영상을 만드는 단계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쇼츠 채널을 만든다고 해도 그 쇼츠 채널이 얼마나 갈지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쇼츠 채널을 시도해봤어요. 막 무료 강의를 듣다 보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정말 해보고 싶고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해볼래 하고 막 해요. 네. 막상 하고 구독을 막 한 10개를 해놓고 시장 조사를 해요. 했는데 한 좀 며칠 지나면 채널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구독자 40만 채널이 날아가길래 이런 곳에 제가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그냥 잠깐의 수익, 잠깐의 재미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가려고 하는 거는 내가 막 3년, 5년, 10년 후에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네. 영어만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요즘 뭐 그런 쇼핑도 많이 지금 뜨잖아요. 쇼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걸 찾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